안녕하세요. 코인 넘버원의 윤송아입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격동의 일주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말부터 하락한 비트코인이 600만 원대를 찍는가 하면 지금 다시 또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코인 넘버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격동의 일주일 암호화폐 시장에는 무슨 일이입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게스트분은요. 암호화폐계의 떠오르는 변호사님이시죠.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3월까지 이제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3월부터 법무법인 주원으로 옮겨서 IT 블록체인 TF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ICO 자문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논의가 될 거래소에 대한 자문 그리고 해킹으로 인해 손해배상 사건까지 여러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요. 아시아경제TV의 암호화폐 전문 평론가님이십니다. 한치호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그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 한치호라고 합니다. 저는 뉴스를 많이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시면서 암호화폐 투자의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이 시작부터 좋지가 않습니다. 두 분은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뭐 저도 조금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시세를 알 수가 있는데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까지 포함을 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악영향을 받았다가 오늘 이제 또 SEC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어서 조금은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저는 그 현재 그 해킹 사건으로 급락하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 두 가지 일이 같이 겹쳤었잖아요. 이제 거래소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그 시장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약간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다음 주에는 좀 회복세에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의 리플 이벤트는요. 베스트 질문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크를 들으시면서요. 저희 생중계되는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 채택을 해서 소정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 코인레일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일 해킹당해 중단된 거래소가 닷새째 오리무중인데요. 시장에는 아직도 여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도대체 어떻게 되리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공식적으로는 10일 새벽에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보유화폐의 30%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건 코인레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입니다. 현재 70%는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는 게 코인레일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코인레일은 그 해킹이 된 걸 발견하자마자 바로 경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했고요. 피해 규모는 약 9종에 35억 개 코인, 시가로 약 4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추정 상황인지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피해 규모는 산정 중이고 정확한 규모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그 현재 그 거래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거래소가 현재 해킹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킹이 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당했는지를 정확하게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후에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400억 가량 되는 굉장하네요. 근데 이 거래가 자칫하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거래 재개가 이제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현재 그 코인레일에 대한 시스템상의 보안을 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게 있고요. 또 많은 투자자들도 또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시스템을 다시 다 점검해보고 어디서 어떻게 유출했는지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거래를 재개하기까지는 코인레일에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이 해킹 사건이 터지고 코인 시세가 마구 하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코인레인 거래소가 거래를 막고 있어요. 그럼 또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코인을 이제 팔 수가 없는 하락장에서 뭐 이런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고객 입장에서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거 뭐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해킹이 발생하면 해킹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 중단의 됨으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사실 이런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를 따질 때는 먼저 이용 약관을 봐야 됩니다. 이용 약관이란 거는 이제 한 이제 업체가 다수 당사자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조건을 미리 내놓은 거라 볼 수 있는데 그 약관을 보고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사실 먼저 코인레일 약관을 보시면 16조와 17조에 이제 이런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코인레일을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먼저 16조의 내용을 보시면 회원의 제3자로 인해서 해킹 상황이 발생하면 그 해킹 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모든 거래 내용에 대한 취소 그리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7조를 보시면 해킹 또는 사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사유나 일시 장소 등을 일시 및 기간을 정해서 통보를 회원들에게 통보를 하고 회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거래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뭐 계약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물론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의 고의나 과실로 어떻게 보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해킹으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를 일시적 중단시킨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1차적인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거래소가 만약에 보안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거나 혹시나 과실이 있다면 충분히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어렵네요. 변호사님 말씀 잘 하셨는데 현 상황에서 사실 2차 피해도 파악하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렵죠. 네. 2차 피해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피해를 받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결국 투자자들은 소송으로 가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겠지만 사실 오늘도 코인이 지금 다시 또 회복수로 좀 새벽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 나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는데 다시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런 거에 대한 손해는 또 어떻게 산정해 줄 것이냐는 문제도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대한 기준도 없고 그 피해를 또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기준도 현재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결국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 결국 기준이 없으면 그 갈 수밖에 없죠. 법정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게 쉽지 않네요. 사실 지금 떨어졌다가 또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또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체 코인의 70%가 콜드 월렛 지갑에 들어있는데 코인레일 측에서는 이거를 임의로 사용할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쪽에서는 이쪽에서도 좀 이렇게 법무법인에 공증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뭐 물론 만약에 뭐 임의로 사용한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공증한다는 의미는 이제 코인레일 측에서 이제 해킹으로 인한 그 빠져나간 물량 말고 70%는 이제 코드 월렛에 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진짜인 거를 이제 공증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공증이 완료되는 대로 이제 코인레일 측에서 공지를 하기로 했으니까 요건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코인레일이 저는 좀 놀란 게 자본금 1,000만 원으로 거래소를 설립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형 거래소 제외하고는 이 정도 선에서 거래소를 설립해도 되는 건지 1,000만 원 정도 선이면 사실 본인 이제 그 안에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능한 건가요? 사실 뭐 이제 대형 거래소냐 소형 거래소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규율이 있다고 지금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이제 TF를 만들어서 ICO를 어떻게 할 거냐, 암호화폐 거래 법적 성격이 어떻게 할 거냐, 또 거래소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 많은 논의는 했지만 현재까지 그 논란만 지속되었지 어떻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2015년, 16년부터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이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이제 지금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내지 이제 또 통신 판매업자로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공정위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 같은 경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 추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거 등록을 좀 말씀했으면 좋겠다고 협조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규율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17년 7월 달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낸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최저 자본금은 5억으로 하고 거래소는 인가제로 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지는 못했고 그 후속 법안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왔지만 아직 거래소를 법제화하는 법안 자체는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4월 달에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자유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자기 자본 20억 이상만 되는 거래소만 거래를 하도록 하자라는 자유규제안 냈긴 하지만 이 자유규제안 성격상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 차원에서의 노력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군소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막거나 통제할 방법은 마땅히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 좀 거래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이제 자본금은 얼마인지 누가 설립했는지 알고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상법상 법인은 100원 이상이면 다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네. 저도 100만 원짜리 법인을 실제로 만들어 봤고요. 오히려 등기 비용이 더 들어가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율규제안에 뭐 자본금 20억 기준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제도가 나와 있지만 사실 그 보안 시스템 갖추는 데만 해도 뭐 금융권 수준에 갖추려면 최저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만약 규제를 하게 거래소를 규제를 하게 되면 이 규제하는 범위에 대해서 그 또 금액이나 그 크기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되면 사실 보상해 줄 것도 만만치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안 시스템 갖추는 데 뭐 전문가들 말씀으로 최소한 30억 정도로 금융기관 수준으로 하려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본금은 그 훨씬 더 많은 숫자로 해야 되는 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정부가 현재 그 규제안을 아까 말씀하신 2016년부터 이미 TF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규제안이나 어떤 그 법안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자자문업 같은 경우는 투자자문 그 대상이나 규모에 따라서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1억 자본금이면 펀드나 ELS 예금 같은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고 5억 이상이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식이나 파생상품 채권 금융투자 선물에 대해서 해드릴 수가 있고 그 8억이 넘어가면 이제 부동산까지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게 현재 그 투자자문업에 대한 그 허가 기준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서 이 주주가 이 금융업을 할 수 있느냐에 따른 적절한 주주들도 다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주의 50%, 자본금의 50%는 금융기관이 투자를 해야지 허가를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해 놓고 있는데 현재 우리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자본금이 뭐 1,000만 원이다 거래소 설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1,000만 원으로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 비용이나 지금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은 차입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에 정상적으로 몇십억을 차입해 줄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금융기관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 정부가 적절하게 어떤 규제한 최소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해줘야지만이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투자하시는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지금 미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해킹으로 인한 보상 사례들을 보면요. 해외 대형 거래소들의 경우 지금 비트파이낸스는 한 1년 만에 이제 보상을 했고요. 그리고 코인체크 같은 경우는 회사 돈으로 전액을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례의 경우는 자본금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런데 또 코인에 있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뭐 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보상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충분히 1차적인 해킹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만약에 거래소에서 충분한 관리적, 기술적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기술적 조치 같은 경우는 해킹 방지를 위한 뭐 시스템적인 문제라든가 방화벽 설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관리적 조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직원 관리를 이야기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안 시켰다든가 아니면 직원 컴퓨터 로그아웃 할 때 이제 뭐 로그아웃을 안 하게 했다든가 화면 보호기 같은 거 설치 안 하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제 조치들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그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실제로 소송에서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래소 자력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거래소가 파산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소송에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기 방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이러한 점 때문에 이제 보험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뭐 피지업, 은행 같은 금융업자들, 전자금융거래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킹으로 해킹 같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뭐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법적으로 취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은행 같은 데에서는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업자에 해당하기 보기도 힘들고 또 금융회사라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법적 제한이 취해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개별 자율에 따라서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면 이용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엄청 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넘어섰다는 이야기 나왔었는데 현재는 그만큼 미치지 않더라도 국민들한테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이러한 의무를 부과받도록 하던가 아니면 완전히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로 하여금 보험을 가입하게 하던가 아니면 준비금 적립하게 하는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 채팅방에 웨이리님이요. 중소거래소는 없어져야만 하는 것인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 질문을 저도 지금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소 거래 규모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책임자에 대한 금액이 커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의 조그만 그 저축은행이 편하겠어요. 저축은행하고 우리 제일 큰 그 메모드 은행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거기에 맞는 거에 이제 금융기관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건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가 뭐 예를 들어서 중소형 거래소 허가를 우리가 만약에 허용해 준다고 할 때 그럼 책임 금액이 커지면 커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 중소형 거래소를 하루에 뭐 100억만 거래하세요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진퇴양난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까 보험도 말씀하셨는데 뭐 빚썸 같은 경우는 현대나 흥국에 약 30억씩 각각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그러고요. 코인원 같은 경우도 현대에 30억, 어피트는 삼성에 50억을 가입해 있다고 해요. 보험에 배상보험에 가입은 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보험회사들이 이 회사들의 보안 상태 뭐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보고선 그 보험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회사들도 거액의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됐을 경우 그 보험을 다시 또 재보험회사에다 또 다시 보험을 가입합니다. 우리 흔히 사고들 항공기 사고나 선박 사고나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재보험에 뭐 영국 로이드 재보험에 얼마가 가입돼 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도 그 보험을 받아서 자기들이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다시 또 재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데 그 재보험회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아 여기 너희들이 그 어느 거래소에 그 보안에 대한 그 사이버 배상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그 보안의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현재 보안 시스템을 갖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다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입을 받아주는 게 쉽지 않고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그 사고가 났었잖아요. 유빗에서 30억 DB 손보에 그 가입돼 있는 보험 가입돼서 보험을 신청했더니 DB 손보에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유는 뭐 각자의 그 개인 정보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고지 의무 위반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쉽게 설명해드리면 제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네.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저는 행글라이더를 해요라는 얘기를 안 하고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행글라이더를 타다가 사고 나서 다쳤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행글라이더 안 한다고 고지하셨는데 행글라이더 사고를 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행글라이더 이제 고지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그 DB손보에서도 아마 이 회사에서 그 유비스에서 처음 가입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이 정도의 방화벽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그 고지문이 안 지켜지니까 거절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래소 기업에 대한 기업정보 공개 같은 것도 좀 의무적으로 했으면 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기업이 생기면 상장사나 그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이상은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주주가 누군지 뭐 자산 재무세 내용을 정확하게 본인들이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개를 해줘야지 우리 거래소를 거래하시는 분들도 아, 이 회사는 좀 안심하고 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윤성화 앵커가 주주인 회사다. 아, 그러면 윤성화 씨 믿을만 하니까 여기 거래를 하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비밀주의가 많아요, 우리가. 뭐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면 이제 꼭 중소거래소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도 뭐 KB라든가 큰 은행들도 있지만 저축은행 같은 조그만 은행들도 있잖아요. 사실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용자들이 이제 편의가 얻기 위해서는 대형 거래소도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일정한 허들을 만들어서 그 허들을 넘는 거래소만 한해서 이제 거래를 하도록 하고 물론 대형 거래소가 되면 더 이제 거래 금액 커지고 이용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중소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보안 의무를 부여받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풀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정승연님이요. 소송보다는 보험이 나을 것 같지만 특별법을 이 적용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또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그런데 좀 깨름직한 게 또 있습니다. 이 해킹 사건이 터지기 열흘 전이죠. 5월 31일 날 코인레일리 이용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해킹 사태가 터지기 불과 10일 전에 이용 약관이 변경되면서 이거 자작극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조금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약관이 언제 변경됐냐를 살펴보면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제 약관 변경이 공고된 것 자체는 5월 31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실제 약관 그 변경된 약관이 시행된 것은 6월 7일이고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것은 6월 10일 정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불과 이제 약관이 변경돼서 시행된 지 3일 만에 사건이 터졌으니까 자작극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부분은 함부로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약관이 변경된 지 얼마 안 돼서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뭐 자작극이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이제 나간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제 엄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흘 전에 조항들을 싹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후에 터졌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어진 건가요?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약관 변경이 과연 유효이냐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관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약관을 보면 약관을 변경하는 절차들을 정해놓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인레일의 약관 제2조를 보시더라도 2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필요한 경우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7일 전부터 이 내용을 공지하고 고객들이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거 동의한 거를 보고 이제 이 약관을 변경하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관 변경 공고된 건 5월 31일이고 실제 시행된 건 6월 7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 약관 변경이 무효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용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사실 이 조항은 약관 규제법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그 약관은 유효인데 여기서는 이제 코인레일이 과연 저렇게 공지를 띄운 것 이외에 개별적인 이용자들한테 과연 공지를 했느냐, 약간 이렇게 변경된다고 공지를 했느냐 여부가 나중에 다투어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약간이 그래서 여기 약간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조금 다투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약간의 내용인데 무엇이 바뀌었느냐 여기에 중요합니다. 어떤 기사들을 보면 조금 오보인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기사들 내용에 이제 그
일부 20조 손해배상 특약의 사항이 고쳐졌다고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봤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사항이 고쳐진 것은 아닌 거거든요.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공정위에서 시정 공고로 해서 고쳐진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손해배상을 할 때 원래는 여기에서는 가상화폐 또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정위에서 민법의 대원칙이 손해배상을 할 때는 금전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암호화폐로 배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 있다, 이거 고쳐라 라고 하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코인레인이 고친 겁니다. 요거는 이번에 5월 31일 날 고친 건 아니고 5월 17일 날 고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문제 되는 건 아니고 이번에 문제 되는 것은 20조 제2항 3항의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제 회사의 그 내용을 보시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손해를 배상합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고 보긴 힘들어요. 사실 설사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코인레이 측의 해킹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있으면 손해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자작극이어야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자작극이 아니더라도 코인레이 측에서 충분한 해킹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만약에 취하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약관이 변경됐다고 해서 이번에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코인레이 측에서 얼마나 보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했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죠. 저도 그거는 변호사님 뭐 같은 의견이에요. 이게 네. 자작극이라면 뭐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고 또 수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 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거라고 좀 보이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관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코인레일 측에서 정확하게 피해자를 위한 구제 조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느냐, 보완 조치를 했느냐,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했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보통 일반 카드 회사들도 뭐 약관을 바꾸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계약자들한테 이메일 보내서 이렇게 매달 며칠짜로 고치려고 하니까 이의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다들 보내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레일이 자작극이 아닌 이상 책임이 없다 이런 보도는 제가 보기엔 너무 앞서가는 보도고 너무 추측성 보도인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지 이번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 신중하게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네. 게 이건 코인레일 개인의 개별 그쵸.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투자자들께서 이 거래소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코인레일도 정확하게 잘 처리를 해야 되고 본인들의 그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거래소 업계 전체의 시장을 생각해야 되고 한 발 더 나가서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발전을 생각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자신들의 책임이 있으면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도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변호사님 계신데 죄송한데 소송해야죠. 뭐 근데 사실 우리 저기 이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그 시청자들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보다는 소송보다는 보험이 빠르겠네요. 라고 하시지만 보험이 상당히 빠르긴 하죠. 하지만 네. 소송이라는 것도 그 시간과 경제적인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안 들어가도록 여기 코인레일 측에서 자진해서 빨리빨리 그 피해 보상 대책을 발표해주고 마련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피해액도 상당하고 또 거래소 이미지도 상당히 많이 실추됐는데요. 코인레일 이미지 이거 회복되기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보상을 하면 또 괜찮을까요? 아 그렇죠. 오히려 뭐 비운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코인레일 측에서 제대로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하고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모든 정보를 제대로 알려드리고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어서 오히려 이거는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무언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감추고 하시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오냐면 본인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업계 전체 나가서는 암호화폐 만드시는 분들 모두 이
블록체인 전체에 네. 피해를 미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차례 이렇게 코인레이를 포함해서 해킹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다른 거래소들도 시간 문제일 뿐 안심할 수가 없다. 이제 해커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금융기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협회에서도 이미 자율 규제 안에 금융 그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거리 그 협회에서 그 해주는 사항으로는 사실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최소 30억에서 최고 100억까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무 그 저 보안을 제대로 갖추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보안만 제대로만 해줘도 제가 보기에는 그 나머지 뭐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심하고 거래만 할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투자하고 내 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아무도 걱정 안 하시는데 이 보안 문제가 결국은 우리 거래소 발전의 그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에 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인원 사건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코인원 마진 거래를 도박으로 결론을 내고요. 차명훈 대표 등 3명과 그 30억 이상의 이용자 2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마진 거래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사실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이 30억 기준으로 이용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과연 또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원래는 이 도박죄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입건된 20명의 경우에는 이제 거래 금액도 금액이지만 횟수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적게는 3천 번, 많게는 13,000 번에 이르는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보면 이제 도박죄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이 이제 적어도 이거는 도박죄는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으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도박을 위한 장소를 개설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이제 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요 코인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도박 장 개설죄 그리고 이제 이용한 사람의 도박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제 도박이 성립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형법 제426조 단서를 보면 일시적인 오락을 수준으로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뭐 설날이나 추석 때 뭐 10원짜리 걸고 이제 고스도 붙이거나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도박이라 볼 수는 없겠죠. 뭐 이게 도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각종 특별법을 인해서 이제 도박이 허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로또도 그렇고요. 즉석 복권도 그렇고 또 이제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특별법을 통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도박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네. 뭐 가족들의 친구들이 그냥 놀기 삼아서 게임을 하는 것도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내기 골프 한 것도 도박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문제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도 좀 어렵고 이제 법원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법원에서는 일단 이제 판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박 시간과 장소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의 지위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도박 금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박인지 여부를 가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실제 사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원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3,000원을 걸고 40분 동안 홀라 게임을 한 경우에는 아 이거 도박죄가 아니다 무죄다라고 선고한 경우가 있는데 다른 전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점당 500원을 걸고 고스톱 붙인 사안에서는 이거는 이제 도박을 한 사람들이 무직자 가정주부 이런 사람들의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 쳤다는 거는 도박이다라고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거든요. 경찰에서는 이제 이런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경찰 내부적으로 도박 사범 매뉴얼이란 걸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는데 도박 규모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규모라면 이제 재량껏 이제 해결을 하고 다만 도박을 한 케이스가 너무 상습적이다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적발을 해서 도박 혐의로 입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액수도 액수지만 도박 횟수가 몇천 회 되기 때문에 이거 상습적으로 했다라고 보고 이제 이 20명에 대해서 입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코인원
시장 같은 경우는 맞은 거래 서비스를 1년 넘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아직 그 정확한 규제 방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사실은 생긴 겁니다. 지금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적으로 뭐 경마도 하고 뭐 스포츠 토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아직 마련해 주지 않아서인데 이 30분에 그러니까 20명이죠. 30억을 기준으로 정부가 경찰이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0억이라는 게 한꺼번에 30억을 투자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요. 네. 오늘 1000만 원치 샀다가 1000만 원치 팔았으면 그 2000만 원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총 거래액이 30억. 지금 횟수가 많고 총 거래액이 30억이 넘는 20명만 이제 투자자는 기소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경찰 아직 기준이 없는 거죠. 아직 이거는 이런 거를 해본 경찰도 수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경찰도 지금 현재 기준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나머지 분들은 도박이 아닌 걸로 봤잖아요. 또 네. 그리고 현재 코인원에 대해서는 또 도박장 개설이라고 이제 또 기소를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경찰들도 그 현재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게 앞뒤가 서로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원이 도박장 개설이라면 20명이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다 했어야지. 그게 정상적으로 맞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20명만 따로 뭐 30억 이상 넘어가는 횟수가 많은 사람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는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서로 이해가 상충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마진 거래 서비스를 코인원에서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갑자기 좀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기 위해서 뭐 저지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경찰이 이제 뭐 하루 이틀 수사하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한 건 아니고 이제 작년 이제 8월부터 약 10개월 가량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마진 거래가 도박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사실 법리적으로 공방이 다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작년 8월에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곧바로 발표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됐기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경찰이 방치했다고까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첫 수사입니다. 그래서 향후 재판 결과에도 좀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사실 아직 재판 단계까지 간 건 아니고요. 지금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검찰 측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검찰에서도 과연 마진 거래가 도박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많은 법리 검토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여기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형법상 도박죄 같은 경우는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을 걸고 승자한테 주기로 한 약속을 하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문제되는 것은 과연 암호화폐 이렇게 마진 거래했을 때 그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과연 이 암호화폐가 재물에 해당하느냐 여부인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이제 5월 30일에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을 보면 이제 음란 행위로 인해서 이제 형사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몰수한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제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마진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박죄 성립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연한 승부에 따라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느냐. 근데 마진 거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기 스스로 하는 게임이라 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또 매매 시점에 가면 그냥 시가대로 체결되는 거니까 승자와 패자도 없고 내 스스로 거래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연한 승부냐고 했을 때는 각종 시세라든가 이제 분석 자료를 보고 내가 투자를 한 거다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투질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제 가끔씩 이제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연한 승부에 의해서 제가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도박이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맞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다만 요거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명시적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보면 그 10조 제2항에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도박 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나든가 이런 것들은 명시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태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입법의 불비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자꾸 발생하고 논란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도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제도를 만들고 입법적으로 이제 자본시장법 같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법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을 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조박이라고 하면은 주식도 도박이지 뭐 돈 먹고 돈 먹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아니요, 근데 지금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박이 아니라고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로 다 이미 그 정의를 해드렸기 그쵸. 때문에. 그 도박이 아니라고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 사실 경찰이 그냥 이렇게 코인원 사건도 그냥 해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방치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씀드리면 법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그쵸. 거죠. 그러나 자꾸만 이제 이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건 수사를 한번 하긴 해야 되겠고 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경찰이 무슨 처벌을 하려고 해도 그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쓰레기를 버린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법의 근거가 버려서 제가 경범죄 처벌받는 것도 경범죄라는 그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경찰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법이 없는 상태에서 불비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거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거든요. 코인원이나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좀 아까 그 해킹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사건들 여러 가지 그 거래를 조작할 수 있는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사건들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에서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얘기하는 거고 아까 우리 그 정보 보안 문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네. 사실은 ISMS 그 정기적 그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법률이 없어요. 안 받아도 되는 상태인데 그나마 현재 대상되는 사학의 대형 거래소도 범칙금 3천만 원만 내면 그냥 끝나는 그 현재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없고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1차적인 책임은 물론 투자자나 거래소나 뭐 이런 데 있겠지만 정부가 가장 큰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벌써 2016년에 TF팀이 만들어졌으면 벌써 2018년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럼 거의 2년이 된 상태인데 어떠한 그 조그마한 것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괜히 말로만 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법원에서 이걸 암호화폐 몰수할 수 있다 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FIU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금융자산을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 금융위원장은 그거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전부 정부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또 거래소 이슈 이외에도 선물시장 가격 조작 조사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가격 조작 혐의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미국 수사당국에서 선물시장 가격 조작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네. 현재 선물 거래가 허용이 돼 있는 상태죠. 근데 이 현물 가격의 기준이 된 4개 거래소의 데이터가 부실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허술한 그 시스템을 틈타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 미국 수사기관이 그 조사를 시작했고 이 거래소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암호화폐 시세가 내려간 것도 이 선물시장 거래 조작 사건과 그 같이 맞물려서 그 해킹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폭락하게 된 그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이렇게 거래소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선물 가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래소마다 약간의 가격들이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각각의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 틀릴 수 있고 우리나라 거래소하고 또 외국 거래소하고도 가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 그래갖고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약간 가격이 20, 30% 높을 때도 있었고 최근에는 많이 갭이 줄여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이게 가격이 자칫하면 조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현재 4개 거래소, 미국 내에 있는 4개의 거래소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네 개 거래소가 사실 평균의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도 사실 미국도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그 시스템 상이 지금 허술한 거죠. 완벽하지 않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선물 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이제 포착이 된 거죠. 금융 거래를 살피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수사가 시작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혹시요 조작으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제가 뭐 미국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에 이제 거래소 상장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가격 조작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시세 조정 행위로 인해서 증권법에 따라 상사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뭐 관련자들의 처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악화를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제도화되고 건전화되는 것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세 조정 행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근데 이러한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의 근거가 마땅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주식시장과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 이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을 받는데 반면 사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 정도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 사기죄가 법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검찰이 이를 증명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 처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 폰지 사기 70억 달러 한 회장이 몇 년 징역을 받았냐면요 110년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보통 그 횡령이나 조세범 처벌받으면 5년에 7년, 뭐 3년에 5년이 거의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폰지 사기에다가 걸렸는데 1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선물 조작 사건이 만약에 실제로 이제 수사해서 다 밝혀지게 되면 아마 징역형과 플러스해서 범죄 수익을 전부 다 아마 환수하는 그런 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그게 엄격하니까요.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또 악재들이 발생을 하면서 코인 가격이 갑자기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또 갑자기 또 상승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혹시 그 SEC에서 이더리움이 증권법 아니다 뭐 이렇게 네. 발표해서 그런 건가요? 예, 네.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네. 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이제 정의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시세가 오를 수 있는 이유 뭐냐면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된 거죠.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아 증권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해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확실하게 투자 매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다시 오늘 새벽부터 상승세로 해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미국은 참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게 이더리움은 금융이 저 증권이 아니다라고 금융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해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아 이제 네. 우리가 이제 투자할 거에 대해서 이거는 증권 아니래라고 이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던 투자 매물도 들어온 거고 더군다나 지금 시세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싶었던 대기 매물들이 매수 세력들이 다 들어와서 사시게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변호사님 그 증권법이 아니다라는 게 왜 그렇게 좋은 건가요? 네, 사실 이제 뭐 그 미국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SEC에서 이제 그 위원장이 발표를 했었던 게 ICO와 관련된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볼 수 있고 뭐 비트코인 같이 이제 ICO와 관련 없는 암호화폐는 증권을 보지 않겠다는 입장 원론적 입장을 발표했었는데 사실 증권에 해당하게 되면 그거를 발행하거나 이제 취급할 때 증권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금융투자업을 영위를 해야지만 그걸 매매를 하거나 중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걸 예를 들면 증권을 발행할 때는 증권 신고서를 내고 또 이제 투자 설명서 비치하고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되는 거고 이런 거를 만약에 안 지킬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증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또 암호화폐 관련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플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해 드릴 텐데요. 당첨자는요, KU님, 카이유님, 그리고 NH줄라이님 당첨되셨습니다.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소정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네, 뭐 지난주에 여러 가지 사태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해킹 사태도 있었고요. 이제 코인원 도박 관련된 문제도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사태들은 이제 법적인 공백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규모라든가 이용자들의 숫자를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이상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법 제도화시켜서 이용자들을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하고
이제 거래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하여금은 정상적 운영하게 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그런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소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투자자들에 대해 한마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정부에서 법안을 제대로 만들지 않거나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투자자님들이 스스로라도 좀 청와대에 청원이라도 하셔가지고 빨리 하루빨리 정부가 규제와 법안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모두를 좀 보호해 줄 수 있게 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행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오후 1시 금요일 날 아시아경제TV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넘버 1, 다음 주에 봬요.